이제 우리의 교육을 봅니다. 인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지난 여름 학생들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창의성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영역 특수적 창의성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답을 찾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창의성을 약간 이제 확산적 사고 중심의 영역 일반적인 창의성으로 이해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창의성의 어떤 이제 개념이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영역 특수적으로 이제 교과 영역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큰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학 영역에서의 창의성과 과학 영역에서의 창의성과 또 언어 영역에서의 창의성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 교과별로 또 창의성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제 움직임은 굉장히 큰데 교실에서 어떤 교과의 영역의 창의성 이해를 위한 일단 연구, 준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험에는 두 학급이 참여했습니다. 한 반에서는 활동 중심 수업이 다른 반에서는 지식 적용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활동 중심 수업에서는 수업에서 배운 교과 지식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했고 지식 적용 수업에서는 교과 지식을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지식 적용 수업은 강의식 수업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학습한 교과 내용을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수반되는 수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 맥락에서 배운 지식을 유사하거나 또는 다른 맥락에 적용하는 전이가 일어납니다. 개인의 가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또 축적된 지식을 새로운 맥락에 맞게 변형하고 통합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연습하게 됩니다. 기상여고 1학년 1반 촬영 화이팅! 네, 새로운 수업 방식인 지식 적용 수업은 1학년 1반에서 창의성 교육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활동 중심 수업은 1학년 2반에서 두 달 동안 진행됐습니다. 수업 과목은 한국사. 한국사는 창의성 교육에서 좀처럼 고려되지 않는 과목입니다. 과거 역사적 사건의 주체들이 어떤 욕구와 동기를 가지고 행동했는지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현재 나와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하고 해결해가기 위해 그 지식을 변형하고 통합하여 창의적으로 적용해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영역 특수적 창의성은 표준화된 검사로는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전, 사후 두 차례의 테스트로 학생들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문제 발견력과 문제 해결력, 창의적 수행력으로 영역 특수적 창의성을 평가했습니다. 확산적 사고력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평가했습니다. 학생은 물론 교사도 시도해 본 적 없는 낯선 도전. 그 출발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창의력 한다고 할 때 약간 응? 아, 그 잔머리 있다는 말만 많이 들어봤는데 창의성이랑은 창의적이라기보다는 좀 4차원적인 것 같아요. 조금 새로운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저는 좀 상상한 게 많긴 하는데 창의적이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활동 중심 수업이 진행되는 1학년 2반. 학습 목표는 한국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열심히 공부했었던 세도 정치 시기의 여러 가지 특징들, 그 시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자유롭고 참신하게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예요. 오늘 수업에서 학생들은 세도 정치라는 역사적 상황을 현대의 신문기사 형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주연이나 주제로 제가 한국 사체 그림도 들어가? 활동이 끝나면 친구들과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표현에 초점을 뒀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지식을 그대로 이제 그냥 자기만의 표현으로만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특별한 주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이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환곡, 삼정의 문란 중에서 이제 환곡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러 대부 업체들의 광고를 빌어서 신문의 기사로 표현했었는데 그 점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제 느껴졌고요. 교사가 편리하게 가공해준 수업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어쩌면 교사가 친절하게 가공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역사적 의미를 발견하고 문제 해결력을 길러내고 또한 자기만의 표현 방법들을 드러내고 해야 되는 과정이 사실은 조금 더 인내를 요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즐기는 모습들이라거나 활동 중심 수업이지만 창의성의 발현을 위해서는 지식도 중요합니다. 뭐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미정척사파의 입장에서 개화파의 입장에서 이모군란의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들 편하게 친구들끼리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하듯이 개화정책 단원에서는 당시 개화파와 반대파의 주장과 갈등을 이해하고 메신저 대화로 표현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갑신정변 단원에서는 갑신정변의 무대가 된 역사적 장소들을 여행 가이드북으로 소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1885년 미국인 알렌에 의하여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이기도 합니다. 또한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하고자 한 정치인이시기도 하시며 잘 알고 계시는 제너럴 셔먼호를 격파한 개화의 선구자이시기도 합니다. 한편 동학농민운동 단원에서는 당시 농민군의 진보적인 사상과 농민군을 탄압했던 정부 관료의 생각을 각각 뇌구조로 표현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 했던 그 기사 신문 만들기 가장 재미있었고 약간 다 같이 활발했던 그런 수업이라서 그렇게 생각해요. 랩이 제일 재밌었어요.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랩 만들기 활동. 불평등 조약이었던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랩으로 표현하고 직접 공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나오세요. 저희는 일본인들 관점, 조선인들 관점 둘 다 썼는데 은지랑 제가 일본인들 입장에서 말하고 성현이랑 로운이가 조선인들 입장에서 너네는 그래서 문제다 라는 식으로 살짝 싸우는 것처럼 지었어요. 지금 이 순간 학생들이 느끼는 흥미와 호기심은 창의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 싹 되게 많이 내냐 돈 싹 되게 못 당 내고 갈때
우리 반은 이 문제 나오면 한 명도 안 틀리겠다 이런 생각을 야 만점이 가능한 문제이겠다 그런 생각을 막 했었어요. 어떤 게 이게 다른 조들이랑 가장 다른 창의적인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관점이 그렇지 그 다각적인 관점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이 굉장히 창의적이었어요. 그쵸?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봅시다. 자 다음 주 들어봅시다. 한국사 수업 시간. 그동안 역사적 지식을 암기하는 데 집중해왔던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음악이나 미술 같은 다른 영역을 접해봅니다.